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좋지 않고 저희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와서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 KBS 쿠킹 스튜디오와 저희 와인나라 함께 콜라보하고 있는 이런 좋은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와인나라 주 아영 FBC의 영업기획팀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낯이 익으신 분도 있고 오늘 화이트 와인 주제를 보시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와인나라를 통해서 주로 와인을 많이 사드신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난히 떨리는 게 네, 원래 비교 대상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저도 뭐 기업 강의고 뭐 저희의 이런 브랜드를 교육을 많이 다니는데 이전에 저희 대표님께서 워낙 강의를 잘 해주셨고 네, 그 퀄리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저희 화이트 와인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공부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항상 이제 와인에 대해서 주제가 나왔을 때 저희는 만약에 처음에 물어봐요. 와인에 대한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죠. 자, 평소에 만약에 저희가 처음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와인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아,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박수 해주세요.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첫 질문은 좋아요. 네, 좋아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질문. 아, 그럼 어떤 와인을 좋아하시나요? 브루고뉴 피노 누아르. 이분은 진짜 와인 좋아하시는 분이시네요. 아, 네. 이런 대답 정말 처음이에요. 만약에 제가 10분에게 물어보면 와인 좋아하시나요? 라고 일반 강의를 하거나 또는 와인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머뭇머뭇하세요. 하더라도 저 와인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Do you like? 너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 저는 잘 몰라요 이래요. 왜냐면 저희는 와인을 알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좋아해도 그 다음 질문이 뭐뭐 막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고니 피노누아 막 이렇게 세세한 질문이 나올까봐 의례 겁을 먹고 네, 아, 전 잘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같이 와인을 드셔보시거나 편안한 분위기가 되면 아, 난 화이트 와인 좋더라 뭐 뉴질랜드 화이트 와인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와인 교육을 하는 이유가 하나의 와인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잘 알게 되면 더 즐겁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멋진 그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그 작가의 의도 어떤 것들을 모르면 깊이 있게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 내가 화이트 와인을 평소에 좋아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오늘 내가 화이트 와인을 좋아했다면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좋아했었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전 시간에 배웠을 때 자, 그러면 처음에 여쭤봤을 때 제가 아 그럼 어떤 와인을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아 화이트 와인 특히나 뭐라고 얘기하셨죠?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좀 포괄적으로 자 그럼 화이트 와인을 나는 평소에 좋아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화이트 와인을 화이트 와인을 좋아한다. 그쵸? 자, 그럼 레드 와인을 좋아한다. 나는 레드 와인을 좋아한다. 그쵸? 아, 그쵸. 화이트도 좋아하고 레드 와인도 좋아하고. 그렇죠. 왜냐면 화이트를 좋아하더라도 레드를 마실 수 있고 레드를 좋아하더라도 화이트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셨다시피 현저하게 레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레드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실은 처음에 와인 문화가 들어왔을 때도 저희는 막 탄닌감이 세고 막 진짜 묵직하고 이런 와인이 아니면 와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도 아 이게 와인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되게 많을 정도로 화이트 와인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데 원래는 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화이트 와인으로 입문을 시작해서
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뭐 묵직한 화이트 와인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묵직한 레드 와인을 좋아하다가 클래식한,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 쪽으로 좀 섬세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원래 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서양 문화가 훅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화이트를 건너뛰고 레드가 훅 들어오긴 했어요. 자, 그러면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왜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냐. 자, 그럼 아까 여성분 중에서 네, 잘 알고 계신 분이 화이트 와인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화이트 와인을 왜 좋아하시죠? 화이트 와인? 네. 처음에 화이트 와인을 먹었을 때 그때는 좀 스위트해서 싫어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 와인도 드라이하고 풍미가 되게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걸 알고 특히 이제 시원하거나 여름이 길면 거의 여름에 화이트만 먹게 되고 아, 네. 아, 네. 정말 좋은 얘기 주셨어요. 실은 저희가 화이트 와인 하면, 저희 나라에서도 되게 단, 모스카토 화이트 와인이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아, 화이트 와인 좀 달달하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실은 고급 화이트 와인은 드라이하다고 말씀하셨죠. 저희 이미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스위트의 반대말은 와인에서는 드라이이기 때문에 전혀 달지 않은 화이트 와인이 점점 유행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화이트 와인도 먹게 되고 해서 약간 프레쉬하면서도 과실량이 풍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레드 와인을 좋아한다고 아까 손 드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자 레드 와인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자, 왜 레드 와인을 좋아하시나요? 식사할 때 먹기 때문에 식사할 때 먹을 때는 레드 와인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아, 좋은 얘기도 해주셨네요. 자, 식사할 때 레드 와인이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특히 느끼한 무언가 육류라든지 우리가 서양 문화를 가져갔으니까 뭐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거 먹었을 때 그렇죠. 레드 와인이 있으면 그 탄닌감 때문에 느끼함을 덜어주는 음식과 잘 매칭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실은 레드와 화이트 와인이 있었을 때 전체적인 모든 음식과 페어링에가 제일 좋은 와인이 레드 와인보다는 네, 화이트 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가면서 아, 화이트 와인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라는 걸 한번 같이 알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듯이 레드와 애호가가 화이트를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바디감이 약하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스위트하고 뭐 프루티한 느낌밖에 없다, 그리고 저번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와인이 향도 맛도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병수만큼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와인 잔에서 와인이 계속 변화되기 때문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복합미에 있어서는 레드 와인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복합미가 좀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은 레드 와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탄닌감 때문에 그렇죠. 그런 텁텁함이 싫어서 묵직함이 싫고 되게 답답해서 그리고 뭐 상큼한 거 좋아하니까 가볍게 먹고 싶어서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와인 강의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자, 저희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와인은 과실주죠. 발효주죠. 특히 와인이 발효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공기 중에 막 떠다니는? 그렇죠. 효모, 이스트. 효모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효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실 중에서 그 포도 안에 무엇을 효모가 먹고 변화가 된다고 했었죠? 포도 안에 있는? 그렇죠. 당분이죠. 자, 그러면 저희 과일을 떠올렸을 때 자, 당분이 높은 과일은 어느 기후에서 당분이 높아지는 느낌이 있나요? 햇볕이 쫙쫙 내리쬐는 그렇죠. 저희 포도 농장, 뭐 수박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되게 일조량이 좋고 기후가 따뜻하면 당분이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자, 효모가 당분을 막 먹어요. 자, 효모가 이 당분, 얘가 당분이라고 생각하고 당분을 먹어요. 자, 그러면 당분을 먹고 당분이 점점 줄어들면서 뭐가 배출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알코올. 당분이 줄어들고 알코올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단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계속 그렇게 이스트가 막 효모를 먹고 막 이렇게 발효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까지 발효를 시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멈추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발효 과정이 중단되면서 약간 잔당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스위트 와인이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발효 과정을 중간에 멈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쭉쭉쭉 마지막까지 다 당분을 없애버린 것에 비해 알코올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그쵸? 낮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놔두고, 왜냐하면 얘가 당분이 알코올로 변해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알코올과 당분은 반비례가 되고, 그리고 조금 달달한 와인은 알코올이 너무 높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달면서도 알코올 도수를 만드는 것이 와인. 그리고 하나도 달지 않는데도 알코올을 13에서 14도로 맞추는 게 와인이죠. 과학이죠. 그쵸? 끝까지 당분을 없앴는데도 13-14%의 알코올을 유지해요. 그리고 당분을 중간에 멈췄는데도 한 12도, 12.5도 이렇게 13도에 가깝게 알코올을 만들죠. 제가 왜 지금 알코올을 얘기하냐면 화이트 와인에서 알코올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따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나 또 화이트 와인에서는 1차 발효가 있고 2차 발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도가 막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1차 발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분이 알코올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2차는 그대로 이제 그 과정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얘를 좀 더 어떤 스타일로 만드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화이트 와인은 2차 발효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식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알코올과 함께 뭐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으세요? 이산화탄소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실은 이걸 그대로 만들면 원래는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공기 중에서 CO2는 어떻게 되나요?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먹는 스틸 와인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용어 엄청 많이 나왔죠. 스위트 와인 나왔고 아까 드라이 와인 알고 계셨고, 그리고 CO2가 기포가 들어있는 건 스파클링. 그 반대는 뭐라고요? 스로 시작합니다. 멈춰있다. 스틸. 그렇죠. 네, 이 용어를 알고 계시면 와인 선택하기가 되게 좋아요. 저는 스파클링 와인 좋아하는데요. 아, 근데 기포 있는 거 안 좋아하시면 저는 스틸 와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식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의 차이는 뭐죠? 여러분 이런 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자,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의 차이는 뭐예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겠지만, 그렇죠. 컬러죠.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오히려 알고 계셔가지고 포도 품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포도가 화이트 와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 품종 엄밀히 말하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대답할 수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 화이트 와인은, 그럼 레드 와인은 그 색깔이 어디서 나온다고 알고 계시죠? 포도의 전체적인 열매 중에서? 그렇죠. 껍질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그 껍질을 없애고 발효를 시키면, 그렇죠, 화이트 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껍질을 같이 발효시키냐 아니면 껍질을 제거하고 발효시키냐에 따라서 화이트와 레드의 차이예요. 근데 저번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늘 이 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그 전 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그 치명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냥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껍질을 같이 가지고 껍질에서 색깔을 내는 거. 자, 그러면 화이트 와인은 치명 과정을 거쳤다 안 거쳤다? 안 거쳤다. 껍질이 없이 껍질을 빼고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네, 이게 바로 화이트 와인의 양조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알코올이 발효가 될 때 이렇게 발효 기술의 옵션이 있어요. 자, 1차, 2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화이트 와인에서는 여러분 제가 레드 와인을 설명할 때도 그런데 와인에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 맛이 있다고 하면은 짠맛, 신맛, 단맛 또 무슨 맛이 있죠? 뭐 싱거운 맛? 네, 떫은 맛. 자, 이런 맛들 중에서
자, 화이트, 레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맛이 무엇일까요? 신맛 맞습니다. 딩동댕. 아, 선물 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자, 사랑을 제가 하나 배운 이렇게 사랑을 네 맞습니다. 신맛이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사과가 우리 달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시다고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신사과. 그런데 사과가 맛있으려면 달지만 않고 끝에 신맛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맛있는 사과는 그렇죠. 그렇죠. 귤도 마찬가지예요. 시기만 한 건 맛이 없어요. 당도와 함께 산도가 같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화이트 와인도 마찬가지고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달기만 하면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금방 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도 그렇고 레드 와인도 그렇고 산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산도가 발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줄어들기도 하고 더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스테인리스에서 발효를 시킨다. 자, 그러면 스테인리스는 막 꽝꽝 묶여있죠. 자, 오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자, 그런다고 생각하면 둘 중에서 굳이 비교하다면 어떤 게 더 산소가 많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오크가 훨씬 더 산소가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산화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신맛을 보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스테인리스겠죠. 그렇죠. 꽝꽝 묶어져 있으면 산도도 그만큼 더 유지가 되고 그리고 오크통에다가 발효를 하게 되면은 거기로 공기가 막 들어가서 산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또 더 익은 뭔가 당도가 있으면서 복합미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오크베럴과 스테인리스 탱크로 발효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효모의 종류를 얘기했는데 이 효모의 종류는 와인메이커들만 알고 있으시죠? 약간 그 우리 여러 가지 와인에서 나올 수 있는 맛들이 있지만 이스티라는 게 있잖아요. 그 효모가 죽어가지고 걔가 계속 병 속에서 발효를 하면서 나오는 약간 빵이나 이런 것들을 구웠을 때 이 나오는 그런 맛들 그런 것들이 이 효모의 종류로 해서 발효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앙금을 분리할 때 얼마나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앙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포도 껍질을 빼고 또 포도에는 뭐가 있죠? 그쵸, 씨도 있죠. 그렇고 줄기도 있고 네, 그걸 얼마나 배제하고 깨끗한 그 주스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발효를 하고 2차 발효를 하냐 안 하냐. 자, 2차 발효는 아까 말씀드린 산도와 매우 영향이 커요. 그래서 2차 발효를 하게 되면 산도가 조금 더 둥글둥글해집니다. 자,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국 서적을 잘 찾아보시면 이 와인이 서양 문화이기 때문에 거의 용어가 서양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산도를 측정할 때 샤프하단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날카롭다. 자, 그럼 그 반대말은 우리 그렇죠. 라운드하고 막 실키하고 막 이런 부드럽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산도는 약간 날카로워요. 근데 날카로운 산도가 2차 발효를 거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좀 둥글둥글 라운드해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껍질과 기타 부산물을 가라앉혀서 그 위에 있는 포도즙을 따로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죽은 효모와 함께 숙성을 시키고 거기에서 또 그래도 좀 가라앉는 침전물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저어주는 작업을 하면 이게 화이트 와인이 딱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셨겠죠?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 껍질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통에 그리고 어떤 효모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그 샤프한 산도가 조금 더 라운드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복합미를 갖추기도 하고 아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화이트 와인을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자, 혹시 저희 이제 와인을 즐기려면 우리 오감으로 즐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은 와인은 주로 삼감으로 즐기죠. 자, 어떻게 하죠? 저희 음식, 자, 음식, 와인은 음식이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죠? 음식이 딱 나오면 저희, 그렇죠. 보죠. 눈으로 보죠. 자,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죠. 근데 어렸을 때 저 항상 음식을 딱 보고,
맛있겠다라고 하고 냄새를 맡는 버릇이 있어서 엄마한테 항상 혼났어요. 그거 예의 없는 거라고. 그렇지만 와인은 괜찮습니다. 향을 맡고.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맛을 즐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뭐 공기를 넣고 막 소리를 막 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고급 레스토랑에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꼭 와인에 담겨져 있는 컬러를 보시고 자 그리고 아 이게 화이트 와인에서는 이따 컬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얘기하겠지만 이 컬러가 얼마나 투명하냐 안 투명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산도가 조금 더 있다 아니다 그리고 조금 탁하냐 안 탁하느냐에 따라서 아 이게 조금 더 숙성이 되나인 안 되나인 그리고 좀 더 진하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 이것까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은 저희가 와인을 삼감으로 마시는 이유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막 이렇게 여러 복잡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와인이 에러가 있냐 없냐를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인데 막 이렇게 뭔가 광택이 있고 막 이렇지 않고 너무 탁하다 그러면 뭔가 먼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셨죠? 자, 컬러 C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로마. 아로마 정말 중요하죠. 특히 화이트 와인에서 아로마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배울 세 가지 포도 품종의 아로마가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씩 과일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그거는 다 와인에 따라서 다르게 있지만 오늘은 어쨌든 와인을 얼마나 즐겁게 즐길 수 있냐기 때문에 약간 컴팩트하게 와인에 대한 정보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로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 품종에서 오는 기본적인 아로마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걸 뭐 약간 프루티한 과실향이고 그리고 과실향과 함께 와인에선 또 어떤 향도 나죠? 우리 꽃 플로럴 향도 있고 그리고 약간 야채, 베지터블 한 향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이스트 향도 있고 그리고 2차 발효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약간 그 탄 아이가 나오는 그런 이제 토스티한 뭐 스모키 뭐 이런 바닐라 이런 향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레드 와인에서는 있지만 약간 동물향 뭐 그때 전에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뭐 부싯돌 핥는 향, 바위를 핥는 향, 네, 젖은 신문지 향 막 이런 것들이 나죠. 그런 걸 3차 향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테이스팅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아, 이 와인이 얼마나 묵직하냐, 바디감이 있냐 없냐, 물론 맛도 느끼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지금 되게 청량한 어떤 와인이 따라져 있어요. 자, 다 혹시 드셔보셨나요? 안 드셔보셨나요? 아직 안 드셔보셨나요? 저희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컬러를 먼저 보실게요. 자, 컬러를 보시면서 그래 이 와인은 자, 그때 컬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네, 와인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아마 레스토랑에 가시면 하얀 테이블로 되어 있을 거예요. 컬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 그랬을 때 아, 투명하다, 광택이 있다. 뭔가 얘는 진짜 광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흰색에 보니까 원래 여기에 있을 땐 좀 약간 옐로우 톤을 띄었는데 흰색에 보니까 거의 투명하죠. 그렇죠.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각에서 우리 아로마를 맡을 때는 대표님이 말씀하셨었죠. 처음에는 네, 정지향을 맡고 그 다음에 다 돌려주시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테이블에 얹어놓고 안쪽으로 돌리면 가장 편안하게 돌릴 수 있다고 얘기하셨었어요. 아, 근데 실은 안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잔을 들고 바깥쪽으로 돌리려고 해보세요.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신기할 정도로. 네. 그치만 테이블에 놓으셨을 때는 뭐 시계 반대 방향이든 시계 방향이든 편안하게 어디로나 가능하지만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내 쪽으로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확실히 스월링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다양한 향이 나죠. 그쵸? 자, 그러면 저번에도 했지만 자, 여기에서
어떤 향이 나나요? 벌꿀향. 벌꿀향. 네, 좋습니다. 벌꿀향. 저희가 지금 따라놓은 지 좀 됐고, 벌꿀향 맞습니다. 또? 시트러스 계열. 네, 저 다양한 용어 나왔어요. 시트러스 계열. 그렇죠. 감귤류, 뭐 오렌지, 뭐 레몬, 막 이런 것들의 향이 나고. 또 어떠세요? 아, 풀향 같은 것도 나고, 그렇죠. 예, 상큼하면서 뭔가 프레쉬한 그런 약간 그런 향도 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 나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네, 드셔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한번 한 모금 드셔보세요. 입안에 굴려도 보시고. 자, 와인을 입안에 굴리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아까 테이스팅할 때 저희가 바디감이란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자, 우유하고 물을 마셨을 때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우유도 별로다 그러면 약간 우유탄 요거트. 자, 우유탄 요거트 먹었을 때 어때요? 입에 막 감기죠. 이렇게 남아있죠. 그치만 물은 어때요, 여러분? 마셨을 때 그냥 입안이 깔끔하죠? 이게 바디감이에요. 자, 이 와인 어떤가요? 막 입에 막 감기에 뭔가 남아있나요? 아니죠. 그쵸? 그냥 상큼하게 지금 입안이 뭔가 싹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산도가 있으면 입안을 싹 씻겨주는 이런 프레쉬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안에 넣었을 때 저희가 되게 아로마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실은 코로 맞는 향보다 입 안에 넘기고 나서 그 후드로 넘어오는 그 향이 진짜로 향을 맡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테이스팅 할 때는 실은 두 번째 잔이 원래 진짜 맛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아, 첫 번째 맛 먹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자, 두 번째 한 번 더 한 모금 더 드셔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공기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물론 입안에 전체적으로 다 느끼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를 조금 더 넣어주면 과실이 조금 더 익어요, 입안에서. 너무 오바죠? 어떻게 과실이 입안에서 그 짧은 순간. 네, 그렇지만 살짝 그런 느낌이 나죠. 타액과 함께 섞이면서.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산도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산도를 측정할 때 제가 강의를 예전에 들었을 때 제일 아, 저걸 꼭 기억해야 됐었는데, 자, 와인에서 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산도를 측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입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안을 굴리면서 와인을 삼키셨죠. 삼키시고 난 다음에, 실은 원래는 안 삼켜도 돼요. 산도를 측정할 때는 안 삼켰다고 치고, 삼켰다고 치고, 우린 이미 삼켰으니까. 자, 삼키고 나서 입을 살짝 벌리신 다음에 레드와인은 더더군다나 탄닌이 있기 때문에 입, 혀 전체가 따끔따끔해요. 근데 이게 산도는 아닙니다. 신맛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이걸 마시고 나서 입을 살짝 벌리셨을 때 여기 양쪽 턱 있죠? 여기에서 침이 막 나오면 얘는 산도가 있는 와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얘가 산도가 있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고 어때요? 입을 살짝 벌렸을 때 여기서 막 침이 막 샘솟고 있죠. 그쵸? 네, 얘는 상당히 산미가 있다. 자, 그러면 아, 산미가 있어, 산도가 있어. 자, 이것 때문에 이 와인의 정보를 정말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 와인을 즐길 때 우선은, 제가 이거 포도 품종을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이 이따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건 한 번 더 볼 텐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 품종의 주요 아로마가 있다고 했죠. 주요 향이 있고 주요한 맛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아, 내가 만약에 샤르도네를 했는데 샤르도네는 주요 아로마가 애플이거든요. 사과예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운 지방의 사과는 당도가 높으니까 좀 달달한 느낌이 있을 테고, 그쵸? 추운 지방의 사과는 신맛이 강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포도 품종이 주는 주요 아로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평가합니다. 우선 얘는 우리는 얘가 무슨 포도 품종인지 모른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산도를 평가하면 화이트 와인을 정말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컬러를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컬러를 비교하기 위해서 컬러와 아로마 그리고 테이스트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잔에 있는 화이트 와인을 다 따라 보겠습니다. 이 오늘 왜냐면 저희가 화이트 와인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영 와인 나라가 가지고 있는 100%의 포도 품종이 가진 가장 스테디하면서도 가장 잘 팔리고 가장 맛있게 만든 와인을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화이트 와인을 아마 따라져 있으면서 그 화이트 와인들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와인은 서양 문화라서 서양에서 많이 들여온 용어가 되게 많아요. 자, 우리가 처음에 서양 사람들을 봤을 때 서양인의 머리가 노랑색이어서 옐로우 헤어 막 이랬었죠. 자, 근데 원래 서양인들한테 금발에게 옐로우 헤어 하면 네, 예의가 없는 거라고 알고 계시죠? 우리가 흑인한테 블랙, 네, 이렇게 하듯이 약간 그 동양인한테 옐로우, 이렇게 저희가 피부가 노랗진 않잖아요. 근데 황인종이라고 해서 옐로우 이렇게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하듯이 우리가 적절한 용어가 있는데, 자, 화이트 와인에서 컬러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 여러분, 옐로우랑 비슷한데 되게 좀 뭔가 럭셔리한 거 뭐 있어요? 응? 베이지? 그렇죠. 골드가 있죠. 자, 옐로우 대신 여러분 앞으로는 골드를 사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골드는 그렇지만 좀 진한 색깔이에요. 자, 그러면 진하지 않은 과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상큼한 무슨 색깔 있죠? 저도 좋아하는 색깔인데. 그렇죠. 레몬. 자, 와인의 화이트 와인에서 컬러를 얘기할 때는 골드와 레몬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시골에서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었는데 여러분 혹시 볏짚 색깔 아세요? 네, 볏짚 색깔은 노랑색도 아니고 이게 브라운도 아니고 골드도 아니면서 뭔가 그런 색깔이죠. 스트로우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리고 또 영어에서 보면은 되게 옅은 노랑색이라고 할지라도 라이트라고 쓰지가 않아요. 라이트 뭔가 가벼운이기 때문에 우리 페일이란 단어 혹시 아세요? 네, 약간 창백한이란 뜻인데 페일 스트로, 뭐 페일 골드, 페일 옐로우 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딱 살짝 보면 또 어떤 와인, 화이트 와인이 저희가 따라 볼 텐데 좀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주변색이 노랑색이 아니라 또 화이트 와인에서 어떤 컬러가 또 나오기도 하죠? 아까 풀향이 난 그렇죠. 그린색이 있어요. 그래서 네, 스트로우 그린, 뭐 페일 그린, 옐로우 그린 이렇게 같이 옐로우가 다른 거랑 같이 붙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런 느낌이 나요. 자, 그린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화이트 포도 품종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를 보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옐로우로 표현하지 않고 맨 첫 번째는 어떤 컬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1번의 컬러는? 그렇죠. 레몬 컬러 아니면 뭐 페일 스트로우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페일 골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네, 아까 골드나 레몬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중간은 거의 저희가 얘기하는 골드에 가깝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골드 말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전통 옷에 붙어있는 노란색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호박, 그렇죠. 호박빛. 정말 진한 색깔은 우리가 엠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브라운에 가까운 노란색이 있는 건 엠버. 쟤는 엠버, 브라운 또는 골드, 엠버 이렇게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화이트 와인에서 컬러를 얘기할 때 뭐 얘기한다고? 옅으면 레몬, 스트로우, 또 더 옅으면 앞에 페일, 스트로우, 그리고 약간 그린빛이 난다 그러면 옐로우 그린 할 수도 있고 스트로우 그린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그냥 노란색이야 그러면 골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더 진하면 그렇죠 엠버 그리고 라이트를 쓰지 않았지만 페일 대신 스트롱을 써요. 자 그러면 스트롱 골드 하면 되게
강한 앰버빛을 낸다라고 아실 수 있겠죠. 이제 와인을 뭐 용어를 막 찾아보시고 컬러를 봤을 때 아, 나는 이제 어떤 컬러인지 잘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에 드렸듯이 자, 아까 말씀 스트롱 컬러 말씀드렸었는데 페일 대신에 우리가 아, 이 컬러 되게 풍부해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쓰면 리치하다는 말을 써요. 이 와인 되게 리치한 컬러고 리치한 아로마와 되게 리치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게 되게 뭔가 풍부하다고 할 때 여러분 리치를 쓰시면 됩니다. 네, 뭔가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옐로우 그린, 페일 옐로우 그린, 골드, 앰버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에서 자, 화이트 와인이 되게 숙성 얘가 숙성이 돼가지고 막 오래되잖아요. 또 10년 되면은 얘가 색깔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라운에 가까운 색깔이 돼요. 그쵸? 되게 옅은 네, 페일 브라운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레드 와인도 알고 계시죠? 엄청 진한 막 퍼플이었다가 얘가 숙성 되면 어떻게 돼요? 컬러가 점점 더 옅은 브라운이 돼요. 그래서 오래 숙성된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은 컬러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소믈리에들조차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숙성이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화이트 와인 중에서는 이런 라이트 브라운, 라이트 페일 브라운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막 이거 만들 때 아 이거 강조하려고 막 옆에다가 막 적어놨어요. 자, 그럼 짙은 골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앰버를 사용하거나 네, 브라운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밝은 색깔을 표현할 때는 어떤 거 사용하신다고요? 레몬이나 스트로, 네, 페일 어쩌고저쩌고 사용하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지만 금명하게 나와 있지만 실은 얘가 그냥 지역적으로 하지 않고 아까 화이트의 아로마나 컬러 이런 것들을 볼 때 포도 품종을 먼저 보라고 했었죠. 자, 그냥 얘가 지역적을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샤르도네는 소비뇽 블랑에 비해서 훨씬 더 진한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와인의 향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향들이 만들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1차 발효를 할 때도 있고 2차 발효를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코르크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와인이 계속 변화가 되죠. 그래서 3차 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과자 화이트 와인에서 이 과실향들이 막 다 나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과실향들 보니까 어때요? 과일이 약간 안에 알맹이가 주황색이거나 흰색이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트러스거나 달달하거나 신 그런 과실들이 다 들어있죠. 네, 화이트 와인은 이 과실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원한 지역과 따뜻한 지역을 나눈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원한 지역에서는 산도가 훨씬 더 올라가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당도가 훨씬 더 올라가면서 알코올이 올라가서 알코올 때문에 얘가 더 숙성된 느낌이 있어서 따뜻한 지역과 시원한 지역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샤르도네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르고뉴 샤르도네와 캘리포니아 샤르도네는 전혀 다르죠. 그쵸? 자, 이렇게 화이트 와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실향, 꽃향, 풀향, 야채향을 포함해서 오크통을 하게 되면 우디, 나무에서 나오는 향, 스모크향, 그리고 탄 거에서 나오는 커피, 바닐라 이런 향들이 다 나요. 그리고 얘가 또 더 숙성되면 막 돌향, 얼씨향이라고 하는 그런 향들도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오크를 숙성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자, 화이트 와인에서 다 오크 숙성을 하는데 딱 하나만 안 하는 게 있어요. 고급 화이트 와인. 되게 비싼. 물론 가장 비싼 화이트 와인은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갑자기 훅 뛰어넘어가긴 했는데 화이트 와인 하다가 갑자기 포도 품종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레드 와인에서 황제의 레드 와인 포도 품종은 뭐였나요, 여러분? 가장 비싼 레드와인을 만드는 거 뭐라 그랬죠? 긴 거 카베르네 소비뇽 그렇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거 연예인에 비유해서 좀 그런데 왜냐면 사람에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레드와인은 남자에, 화이트와인은 여자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자, 연예인들 보면은 뭐 한효주라든지 막 손예진 막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좋아하시는 거 감추시려고. 네. 보면은 뭔가 여기에다 붙여놔도 저기에다 붙여놔도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되게 잘 어울리죠. 까베르 소비뇽이 그래요. 자, 완벽하진 않지만 되게 탄닌감이 강하고 산도가 있으면서 좀 너무 파워풀한데 만약에 리즐링을 딱 갖다 붙여놓으면은 아, 되게 과실향이 풍부하게 나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개성은 고유하게 갖고 있으면서 다른 애의 장점을 착착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넘버원 레드 품종입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 중에서 넘버원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 품종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샤르도네예요. 왜냐하면 얘는 오크 숙성을 하나 안 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또는 지역에 따라서 와인 메이커에 따라서 되게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캐릭터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질리지 않고 마실 수 있어서 그렇지만 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되게 비싼 화이트 와인으로 나오는 것들은 리즐링이 실은 되게 비싸죠. 리즐링은 다른 화이트 품종과 다르게 추운 기후에서 되게 잘 자라. 여러분 우리 추운 나라 생각하면 어디 제일 먼저 떠오르죠? 와인에서는 독일이죠. 그렇죠. 독일. 네, 독일의 모젤이라든지 라인가우 이런 쪽에서 나는 리즐링은 정말 비싸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젖산 발효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얘가 산도가 있고 또는 라운드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와인에서 산도와 반비례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유질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아, 이 와인은 되게 막 밸런스가 있네 막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쵸? 자, 레드와인에서 다른 특성들이 갖추고 있는 것들을 막 잘 균형 조화를 이루면 밸런스가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화이트와인에서는 밸런스가 있으려면 이 유질감과 산도가 잘 맞아야 돼요. 유질감이라 함은 산도의 거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까 자, 샤프한 거의 반대말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라운드함이라고 그랬죠? 유질감은 좀 더 부들부들하면서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잘 맞았을 때 이 와인이 균형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도와 유질감은 반비례해요. 기후에 따라서. 그래서 기후가 높은 곳에서는 유질감은 올라가지만 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후가 일조량이 적은 데서는 산도는 올라가지만 유질감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얘가 추운 지방에서 나온 와인인데 좀 더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싶으면 아까 뭘 하면 된다 그랬죠? 양조 과정에서 둥글둥글하게 하는 거 1차 말고 2차 발효, 그쵸? 오크통 해가지고 젖산 발효를 시키면 얘가 조금 더 다른 젖산이 발효가 되면서 좀 더 산이 둥글둥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서 자, 산도는 그래서 똑같은 와인인데 왜 산도와 유질감이 중요하냐면 자, 유질의 정도가 강하면 이 산도가 더 줄어들게 보여요. 그래서 똑같은 산도라 할지라도 라운드함이 포함되면 이 아이가 좀 산도가 조금 더 떨어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산도가 너무 높으면 유질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발효라든지 더 발효를 시키는 이런 공정 과정을 거치는 게 와인메이커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몇 시인가요? 네, 시간을 딱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쉬고 아, 그럼 화이트 와인은 산도와 유질감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치명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되게 프레쉬한 그런 느낌인데 이제 포도 품종을 같이 공부하면서 아, 얘가 아로마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집중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